지난해 가전사에 접수된 휴대전화 액정 수리 건수는 무려 500만 건이나 됩니다. 휴대전화 이용자 8명 중 1명은 액정 수리를 받는다는 얘긴데 최신 스마트폰은 선뜻 수리를 맡기기도 부담스럽습니다. 손바닥만한 액정 교체 비용이 2, 30만 원을 훌쩍 넘기 때문입니다. 국산 중대형 승용차의 앞 유리창 교체 비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기도 합니다. 특히 액정이 휘어져 있는 제품들은 수리비가 더 비쌉니다. 현재는 수리비가 뭐 2, 30만 원이 훌쩍 넘어가다 보니까 고치는 것도 쉽지 않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. 액정 수리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삼성전자는 최신 제품에 한해 파손된 액정을 기종에 따라 5에서 15만 원을 주고 되사주고 있습니다. LG전자는 사용기간에 따라 수리비를 10에서 30% 할인해주고 있습니다. 액정 파손은 물론 고장이나 분실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보험 가입도 고려해볼 만합니다. 보험 계약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할 수 있고 월 2천원에서 5천원 정도의 보험금을 내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스마트폰이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 분실보험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. 다만 보험료에 따라 보상금액이 35만원에서 85만원까지 차이가 있고 개통 후 한 달 내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. SBS 이홍갑입니다.